최근 여러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치유농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는데, 치유농업을 통해 마을을 바꾸고 부자가 된 농부도 있다고?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전남 보성군 벌교읍으로 향한 제작진. 전남 보성에 위치한 벌교는 해상과 육로를 모두 잇는 교통의 요지로 빠르게 발전했다는데, 여자만의 깊은 갯벌에서 나오는 꼬막이 대표적인 특산품이다. 그렇다면 벌교에서 만날 수 있는 치유농업은 어떤 모습일까? 여긴데? 저기 뭐 하시네? 저기 뭐 하신다? 찾아간 곳은 일반 농장의 모습이 아니었는데, 차를 마시며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기사 속 주인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어떻게 오셨어요? 아, 저희 한국농업방송에서 나왔는데요. 아, 예. 여기 치유농업으로 부자 된 농부가 있다해서 찾아왔거든요. 혹시 맞으신가요? 네, 치유농업으로 부자 됐지만 마음이 부자 된 치유농업 하는 건 맞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나양숙 씨를 만나 치유농업의 정체를 확인해보자. 치유농업이 뭐길래 농사일은 하지 않고 한참 동안 방문객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부자 농부.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같은데. 어떤 걸로 치유농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 치유농업이요? 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으로 치유농업을 합니다. 차 주전자 속에 무언가가 가득 차 있었는데, 이게 뭐예요? 이거 지금 제가 농사 짓고 있는 건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농장으로 안내하겠다던 나양숙 씨는 제작진을 마을 앞쪽 산길 슬구로 안내하고, 제가 치유농업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차가운 공기에도 화사하게 꽃망울을 터뜨린 국화를 소개했다. 국화 아니에요? 네, 국화는 국화인데 겨울에 핀다 그래서 동국이라는 국화예요. 국화는 지구상에서 가장 종류가 많은 식물로 2만 3천여 종이나 된다는데, 나양숙 씨가 치유농업을 위한 작물로 동국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효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루테인이 들어서 눈에 좋고, 또 비아잔틴이 있어서 우리 수면 부족하는 있는 사람들도 좋고, 그래서 제가 치유농업으로 동국을 선택했어요. 실제로 국화는 여러 문헌에 언급되어 있을 정도로 오랜 세월 효능을 인정받았다는데, 머리를 맑아지게 하고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현대인들에게도 각광받고 있다. 국화를 왜 산에서 키우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왜 밭에서 경작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야생으로 산에서 키우고 싶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밭에서 인위적으로 키워지는 것보다 산에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발생해서 키워지는 것이 좋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자 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자연 그대로를 가꿔라. 밭이 아닌 산에서 국화 농사를 짓고 있다는 말에 갑자기 불안해진 담당 PD. 산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산에다가 국화 키우는 거는, 네, 허가 받고 하시는 거죠? 허가는요, 재산이니까 제가 마음대로 심죠. 진정한 부자 농부 등장이요. 그래서 마음껏 국화를 심을 수 있었다는데, 하지만 산에서 농사를 짓는 만큼 힘든 점이 많다고. 제일 힘든 게 풀 작업이에요. 1년이면은 한 3번, 4번은 풀 작업을 해주는 것 같아요. 봄부터. 맨 처음에 봄에 풀 작업, 여름에 또 가을에 또 요맘때. 이게 풀이 가장 문제예요, 이거는. 워낙 면적이 넓고 또 산이다 보니 제초 작업의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데. 잔풀은 매일 손으로 이렇게 뜯어야 되고, 이제 손으로 뜯지 못한 억새풀 같은 것은 이제 이런 애치기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 쳐주고 그렇게 하면 돼요. 남편의 지원에도
기계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은 일일이 손으로 풀을 뽑아줘야 하는 만큼 끊임없는 제초 작업의 연속이라고. 농약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농약이요? 아이고, 농약을 하면 어떡해. 말도 안 되지. 이 국화는 농약은 전혀 하나도 하지 않아요. 농약은 하지 않고,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야생으로 키워도 때로는 그 퇴비를 조금씩은 주죠. 아주 극히 약한. 관상용 국화가 아닌 치유에 도움이 되는 작물로서 국화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의 국화를 키우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부자농부의 국화는 한 공간에 모여 피지 않고 듬성듬성 퍼져 있었는데 이유가 무엇일까? 국화가 뭉쳐 있으면 이쁠 텐데 이렇게 왜 다 띄어져 있는 거예요? 네, 국화가 이렇게 한 송이를 심으면 수십 송이가 막 나거든요. 그럼 이게 너무 빡빡하면 이렇게 자라질 않아요. 그래서 뚝뚝 이렇게 띄엄띄엄 씌워 놓으면 얘네들이 퍼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동국은 쑥과의 국화꽃이다 보니 생명력이 강하고 빠르게 번식하는 것이 특징인데 그래서 한창 퍼져나가는 4월에는 모종 작업을 통해 넓은 공간에 자리 잡고 꽃을 제대로 피울 수 있도록 옮겨줘야 한다고. 주민님, 예. 산에서 예. 농사 지으면 힘들지 예. 않아요? 힘들죠. 그런데 저는 이 치유를 공부하면서 노동도 치유라고 생각을 해요. 노동도 치유다. 일 없는 사람들도 얼마나 일을 갖고 싶어서 애를 씁니까? 근데 저는 이런 노동을 하면서 제가 치유가 되고 또 즐거워요. 자연 속에서 아름다운 국화와 함께 땀 흘릴 수 있어 행복하다는데 그런데 갑자기 국화꽃을 입으로 가져간 부자농부. 꽃은 왜 드시는 거예요? 제가 일하다가 가끔씩 하나씩 따서 입에 넣고 먹어요. 아, 그럼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먹어도 되죠. 아, 이거 원래 이거 국화 이렇게 말려가지고 먹는 건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아니, 근데 일하다가 하나씩 따서 딱 입에 넣으면 화한 게 너무 좋아요. 머리가 아, 개운해져. 한번 드셔보실래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예쁜으로 따줄게. 한번 드셔보세요. 네. 먹성 좋은 담당 PD도 긴장하게 만드는 야생 국화꽃 시식. 과연 그 맛은? 아우, 표정만 봐도 알겠네. 이게 맛이 네. 그냥 화장품 먹는 맛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일하다가 하나씩 따서 먹으면 머리가 개운해지고 입안이 구강 청소되는 것처럼 환한 게 허브 향이 너무 좋아요. 저는 못 먹겠어요. 아, 그래요? 저는 습관이 돼서 괜찮습니다. 가끔 이렇게 하나씩 따서 먹으면 입안이 개운해요. 동국의 아름다움과 향기에 취하고 가끔은 맛에도 취한다는 나양숙 부자농부. 그래서인지 꽃을 따기 시작했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동국 수확하고 있죠. 수확은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수확은 이 국화는 조금 핀 걸로 하는 거예요. 다른 꽃들은 꽃 봉오리를 하는데 국화는 피운 걸 해야지만 향도 좋고 또 효능도 좋고 그렇습니다. 11월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동국은 12월까지 수확이 가능한데 꽃이 잘 피어있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따야 하는 만큼 수확 기간에는 꽃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고. 올해 수확량은 어느 정도 돼요? 올해는 태풍이 와가지고 좀 저조해요. 그래서 한 500kg 정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많이 수확해가지고 네. 뭐 하시는 거예요? 가공하죠.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가공으로 판로를 다양화하라. 수확 후 집으로 돌아온 부자농부. 잠시도 쉴 틈 없이 꽃차 가공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는데. 소금 넣고 이거는 식초예요. 식초를 이거 제가 만드는 식초예요. 갔다 온 꽃의 싱그러움을 고스란히 차로 담아내기 위해 모든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은 바로 소금과 식초를 푼 물에
동북을 담그는 것이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국화 세척하는 거예요. 세척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있죠. 혹시라도 벌레 같은 거 있을까 봐서 식초하고 소금물로 세척합니다. 불순물이 나오고 그리고 벌레들도 없어지고 식초물에 의해서. 제초제 없이 자연 그대로 키운 꽃이지만 더욱 깨끗하고 건강하게 담아내기 위해 꼼꼼한 세척은 필수라는데, 씻어낸 꽃의 물기를 제거하는 동안 한쪽에서는 대추와 감초를 넣은 물이 끓고 있었다. 감초하고 대추는 왜 끓이고 계세요? 아, 아까 국화 씻은 거 그거 데쳐내려고요. 왜 여기에 데쳐요? 여기에 데치는 이유가 그 세균도 없애주고 또 그 국화의 당도를 조금 더 높여주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대추하고 감초가. 뿐만 아니라 국화가 가지고 있는 독성을 중화시켜주는 역할도 한다는데, 살아있는 생꽃인 만큼 데쳐내는 시간 조절도 중요하다고. 국화는 어느 정도 데쳐야 돼요? 네, 이거는 국화를 그 뜨거운 물에 바로 얼른 데쳐내야지 돼요. 왜냐하면 색깔을 주기 위해서 뭐 약하게 한다 그러면은 더 갈변이 돼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다가 얼른 데쳐내야 돼. 데치는 작업을 끝내면 꽃차 가공 작업이 거의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는데, 동국은 꽃잎이 연약하고 향기가 진해 톡는 작업이 꼭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완전히 수분을 제거해 변질만 예방하면 되는 것이다. 건조는 지금 여기다 놓고 하루 24시간 돌립니다. 24시간 돌리면 아주 맛있는 차가 되어 나옵니다. 수확 후 다음 날이면 꽃의 형태가 잘 보존된 동국꽃차가 완성되는 건데, 향이 진하고 맛이 깊어 인기라고. 국화를 판매하고, 예, 국화차를 만들어서, 예, 수익이 어떻게 되세요? 수익이 국화 모종하고 국화꽃하고 국화꽃차를 포함하면 한 7천. 동국을 재배해 꽃으로 판매할 뿐 아니라 차로도 가공해 연간 7천만 원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었다. 그렇다면 자연 그대로 가꾸고 건강하게 가공해 탄생시킨 동국꽃차는 어떤 방법으로 즐겨야 200%의 맛을 볼 수 있는 걸까? 국화차는 국화를 한 8송이 적분 넣고 물을 부을 때 주르륵 붓지 말고 이렇게 시간을 두면서 천천히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물을 부어주면 그 산소가 흡입돼서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최소한 한 1, 2분 정도는 이렇게 스테이 머물게 해야지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따라주고 하면서 먹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작업을 또 했을 때가 더더욱 맛있어요. 찬 속에 또 한 번 피어나는 동국의 아름다움은 덤이다. 그렇다면 나양숙 씨가 산에서 국화 농사를 지으며 치유 농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1987년부터 제가 웨딩드레스 사업을 했거든요. 근데 참 정말 경기 좋았어요. 그런데 IMF 터지고 나서 계속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한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귀농귀촌했어요. 2009년도에. 어느 순간 성공과 부를 쫓는 삶이 힘겹게만 느껴졌다는데, 그때를 놓치지 않고 숨겨져 있던 가슴속 상처도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고. 저희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고 3개월 지나서 스스로 천국을 가셨어요. 나는 어려서 좀 부유하게 살았지만 정신적 고아였구나. 그때 그러면서 아, 나는 고아였어. 그러면서 막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평생 외면하고 살아왔지만 삶이 버거워지는 순간마다 그녀를 흔들어 놓았던 건데. 엄마가 그 핏덩어리인 나를 놔두고 스스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엄마한테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나를 버렸지. 어떻게 하면은 자식 핏덩어리를 놓고 죽을 수가 있을까? 그런 그 원망 섞인 생각이 너무 가득 찼었는데. 그때 알게 된 것이 원예 치유. 자연의 품에서
곶과 함께 땀 흘리고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심리 상담 공부를 시작하면서 농업이 가진 치유의 힘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것이다. 달라진 그녀의 삶은 마을 환경도 바꿔놓았다는데 자신이 경험한 치유 농업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부자 농부. 지금 여기서 무슨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마을 치유 작업하고 있어요. 마을도 치유를 한다? 그게 뭐냐면 이제 시골을 다 버리고 집을 버리고 다 도시로 갔잖아요. 빈 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빈 집이 많아서 제가 그 새뜰마을 사업이라는 걸 공모해서 그 지금 마을에 이렇게 담도 예쁘게 싸고 또 집안에 있는 부속 건물도 다 없애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마을을 만들고 있어요. 10여 년 전 나양수 씨가 다시 찾았던 고향 마을은 정겹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다는데 그녀는 마을을 되살리기 위해 국가 공모 사업에 지원하고 곳곳에 꽃밭을 가꾸는 등 마을 구석구석에 낡은 흔적들을 지우고 치유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반기지 않았던 주민들도 변화를 직접 경험하면서 달라졌다는데 아이고 야, 말도 못하게 밖에 부렸지라 시내같이 깨끗하고 깨끗하고 참말로 안개가 좋고 그러지라 여름 꼴짝에서 그렇게 옛날에는 노인들만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동네가 바뀌어지니까 젊은 사람들이 하나씩 들어오는 것이요 이제 그리고 막 집을 보러 이제 여기 땅 없냐고 뭐도 물어보러 온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너무 살기가 좋은 동네가 되고 있지 지금 이제 이러한 변화는 마을의 미래도 바꿔가고 있다. 어머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부자 농부의 노력에 마을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 대표님 이분들은 누구세요? 아, 네. 오늘 그 치유 체험을 하러 오신 분들이에요. 부자 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치유를 전파하라. 자신이 직접 경험한 농업 속에 담긴 치유의 힘을 전파하기 위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나양숙 씨. 부자농부의 치유 농업 체험은 마을을 둘러보고 동국 꽃밭에서 꽃을 직접 수확해보는 것으로 시작된다는데 국화꽃 향기로 지친 몸과 마음을 털어내는 것이다. 국화가 그 루테인이 들어있어서 그 눈에 좋고요. 그리고 또 그 비아잔틴이 있어서 심신 안정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향기가 그 사람의 그 잠을 잘 오게 하고 그래서 수면 부족인 사람들은 이게 국화가 좋습니다. 머릿속 복잡한 생각은 떨쳐버리고 국화꽃의 아름다움과 향기에 집중하다 보면 웃음이 절로 난다는데 간단하지만 쉽게 해볼 수 없는 경험이다. 체험한다 하길래 우연히 알고 와서 국화를 따봤는데 너무 향기가 좋고 또 심신 피로에 좋다고 하니까 오늘 저녁에 머리맡에 두고 잡아야겠어요. 향기 좋아라 향기 좋아라 향기 좋아라 향기가 좋아라 가지고 가십시오. 누가 가져갈 사람 다 가져가. 꽃수확 체험보다 더 중요한 핵심 프로그램은 따로 있다고. 1차적으로 이제 국화 따기 체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차를 마시면서 내 마음 전달하기 프로그램인데요. 내 마음 전달하기 엽서를 쓰는 겁니다. 꽃을 수확하고 꽃차를 만들면서 농업과 노동 속에 담긴 치유를 경험한다면 내 마음 전달하기 프로그램은 국화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며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라는데 45세쯤 됐을 때부터 막 가슴이 막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심리치유 공부를 하면서 아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내가 더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남의 아픔을 들어주면 나도 아프지만 내가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됐고 또 원예치유 농업도 하게 됐고
제가 이렇게 내 마음 전달하게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거리낌 없이 드러내는 부자 농부를 보며 체험객들도 조금 더 쉽게 마음을 열게 된다는데, 국화차로 몸을 데우고 향기로 맑은 정신을 가다듬으며 온전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특별한 시간이다. 저희들이 뭐 특별한 기술이나 뭐 방법이 없이 따라만 했는데도 제 마음이 일단은 편안해지고요. 또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돌아본다면 내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을 이렇게 둘러봤을 때 그들하고의 나와의 관계가 어쨌는지도 한번 생각해보고요. 이러한 특별함이 입소문을 타면서 치유농업을 체험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치유농업에서 이 체험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조했지만 지금 한 약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꽃을 판매하고 가공할 뿐 아니라 치유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연간 9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체험이 한창이던 오후, 체험장 한켠에 마련되어 있는 주방에서 또다시 분주하게 움직이는 나양숙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 대표님, 네. 지금 뭐 만들고 계신 거예요? 지금 체험객들 드리려고 과일 깍두기 만들고 있어요. 과일로 깍두기를 만든다고요? 요즘에 먹을 수 있는 사과나 감으로 만드는 깍두기예요. 과일 깍두기. 그거 맛있어요? 맛있죠. 이따 한번 먹어보세요. 제철 과일을 이용한 특별 메뉴라는데, 겉모습은 좀 못생겼어도 마을에서 자연 그대로 키워진 건강한 과일이 사용된다. 과일 깍두기는 정말 초간단하게 아주 손님 오셨을 때 빨리 해낼 수 있고 맛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먼저 소금을 약간만 넣으세요. 약간만, 거의 약간만. 그리고 고춧가루 약간. 그리고 깨, 구수하게 많이 많이 넣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국화를 넣습니다. 이거를 우려놔가지고요. 쓴맛도 없고 아주 달달한 단맛만 있어요. 거의 감하고 맛이 똑같습니다. 이제 한번 드셔보세요. 내가 조금 더 넣고. 차를 우려낸 맛인 국화차 건더기도 재료로 활용하는 건데. 있어요, 이제. 근데 네. 진짜 이게 맛이 있어요? 맛있어요. 왜요? 하나 드셔보실래요? 얼마나 맛있는데. 오늘 먹을 복이 제대로 터진 담당 PD. 맵고 달고 감 만나고 사과 만나고 맛은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거 맛있어요. 예예. 네네. 과일의 아삭함과 달콤함을 이용한 더 건강하고 신선한 깍두기인 건데, 체험객들을 위한 요리에는 모두 마을에서 주민들이 직접 농사지은 다양한 채소와 과일이 활용된다. 지금 샐러드를 했는데요. 이 샐러드에 빨간 파프리카, 노란 파프리카, 그리고 보랏빛 양상추를 넣었는데 거기에 국화를 더해주면 더 좋습니다. 국화 향기도 좋거니와 국화의 맛도 우려서 달달한 게 좋아요. 과일 깍두기부터 샐러드와 묵요리까지 모두 차를 우려내고 남은 국화차 건더기가 사용됐는데, 평범한 듯 하지만 새롭고 또 국화와 쉽게 어울리지 않을 듯한 특별한 메뉴들을 맛본 소감은 어떨까? 마늘 향이라든가 생강이라든가 이런 강한 향 때문에 조금 깍두기가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이들도 그렇고. 그런데 국화 향기가 굉장히 특별하네. 아주 특별하네. 요리 연구가 아주 개발하셨다고 그러는데. 최고입니다. 최고. 여기서 나는 그 농산물로 만드니까 아주 신선하고 너무 맛있고 아주 힐링입니다. 온몸이 힐링되는 느낌입니다.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용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데. 제가 원예치유 체험 농원을 하고 있는데, 마을 체험으로 연계해서 농촌 체험 휴양 마을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이웃과 체험객에게도 치유를 전파해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다음날 다시 찾은 부자농부의 농장. 오늘도 산에서 땀 흘려 일하고 있는 나양숙 씨와 남편을 만날 수 있었는데 여전히 풀과의 전쟁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계속하고 있는 부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요. 여기 지금 매실나무를 한 800그루 심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매화꽃으로라도 꽃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또 매화꽃으로 꽃차를 만들려고 지금 풀베기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농업을 통해 자신을 치유할 뿐 아니라 치유를 전파하기 위해 쉼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부자농부란 즐거움이다. 왜냐하면 제가 즐겁게 일하니까 어느 날 나 선생님 모종 파세요. 모종 사갖고 가고 어느 날 꽃 파세요. 꽃 사갖고 가고 우리가 일을 할 때 즐겁게 일하면 수입은 자동으로 따라온다. 내가 돈을 벌려고 악착같이 댐비면 돈이 안 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즐겁게 일하니까 수입이 돼요. 그러니까 부자농부란 즐거움이다. 이거죠. 나양숙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자연 그대로를 갖고 와라. 두 번째, 가공으로 판로를 다양화하라. 세 번째, 치유를 전파하라. 동국 농사를 지어 꽃차를 가공하고 치유농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연매출 9천만 원을 달성한 나양숙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농업에 담긴 치유의 가치를 발견하고 전파해 우리 농업의 가치를 드높이고 있는 나양숙 부자농부. 자연에서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합니다.